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미가서는 작은 소선지서이지만 그 유명한 5장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 약속하신 구주가 바로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고한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이 신약성경에서 이루어진다.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지명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끝까지 인간적으로만 하나님과 성경을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스캔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과 또 성경 주석가들이 이것은 짜맞춘 것으로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이야기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신약성경 예수님의 탄생과 또 굳이 왜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님을 낳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또 이 이야기를 극대화한 신화적인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서 신구약이 짜맞춘 것으로, 그게 그렇게 악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냥 믿지 못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고 결국은 인본주의적으로 이 사실을 어떻게든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의미는 남기고 사실은 제거하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사실이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아하,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셨구나,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고 더 선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메시아 주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교회의 모든 일은 십자가와 주님을 가르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의 제 아무리 어떤 덕성도, 우리가 행하는 어떤 선행과 사역도 주님을 가려버리면, 십자가의 주님을 가려버리면 의미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없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사도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은 휴머니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좋은 일을 해주는 사랑이 아니라 구원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구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담지 못하면 어떤 사랑도 애환일 뿐이고, 어떤 사랑도 연민일 뿐이고, 어떤 사랑도 헛된 수고,
가슴 아프고 애절하고 속절없고 허탄한 사랑일 뿐입니다. 그 사랑은 푸념이고 탄식이고 타령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한숨도 탄식도 푸념도 타령도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주님이 물리적으로 오시지 않으셨으면 모든 의미는 가짜고 헛됩니다. 신앙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를 만 번을 외쳐도 사실 하나만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문을 믿지 않습니다. 한 번 걸러진 카더라를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믿지 않냐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남을 통해서 쿠션 돌려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들려주십니다. 직접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직접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고 행하기를 내가 믿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 못했는지 그 둘 중에 하나밖에는 안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약속하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하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약속하고 자신의 생명을 또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몸을 내어주셨으므로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말할 수 없다. 친구라 말하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그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예언을 미가서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가서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합니다. 저희에게 주의 교회를 향한 약속을 주셨고 이를 통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든 회의적인 생각과 회의적인 말을 하는 모든 무리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이의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할 수 없는 이단의 무리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행여라도 이에 대해서 흔드는 우리 안의 불신앙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들 줄 압니다. 십자가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짐을 지고 또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세우는 어떤 것도 헛될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같이 읽는 중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예.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산을 대하여 게겐 베어겐입니다. 예. 산을 마주서서 예. 이의를 제기한다 그런 것입니다. 이의를 제기한다. 예. 법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 피고를 이렇게 앉혀놓고 예. 검사가 나서서 논고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혹은 마지막에 재판장이 피고를 이렇게 세워놓고 마지막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여기에서 변론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변호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의를 제기한다. 아인벤드. 이의를 제기한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제부터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왕에 대적하여 자기 백성을 이렇게 세워놓고 너희들에게 이 일을 제기한다. 하나님의 선고를 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내게 행하였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왜 괴롭다고 하느냐 한번 내게 이야기하라. 몰아 세웁니다. 다그쳐 세웁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기력한 할아버지여서 손자가 수염 잡아 빼고 그리고 맘대로 해도 되는 존재는 아니죠.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철하는 사랑이고 또 행하신 사랑이지요. 우리에게 감상적인 회한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역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역사 물론 창세기에 원 역사와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말씀하셨고 구원의 큰 우주사적인 틀을 말씀하시고 12장부터는 이제 그것이 구체적인 인간의 생애와 발자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들을 이어가시는지를 얘기하시지만 그러나 한 민족,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모델로 사용하셔서 이제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을 삼으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되죠. 그 출애굽의 이야기, 이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구를 통해서가 아니고 어떤 역사적인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를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일에 부름받은 기쁨과 영광이 큽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원함과 그 순종과 자부심이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5절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나오는 그 발람과 또 발락의 이야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4절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압제받으면서 노예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아닙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바로의 학장 앞에 시달리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기후의 문제, 그 다음에 전쟁의 문제, 인권의 문제, 모든 분규의 문제가 하나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준행하지 못한 인간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 없이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잠깐 영적 습관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일을 택하면 몇 개월 안에 우리는 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의사가 얘기한 대로 건강주칙 지키지 못하고 온갖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과 그리고 나쁜 습관 속에 들어가면 아마 6개월, 1년 만에 성인이라면 이런저런 발병을 하게 될 겁니다. 성인병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죽음에 이르는 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주신 이의 책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경고하셨고 하나님의 죄가 있다면 그러한 인간을 사랑해서 또다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래서 일생 주님 원망하지 않기, 감사하고 주님 편에 서기, 이것이 저의 고백이 되고 아마 여러분의 고백도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한번 얘기해보라. 내가 너희에게 잘못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보라. 주님은 문 밖에 서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기다리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신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1장에 말하고 있는 대로 여러 부분 모양으로 옛적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불어오는 바람 편에도 말씀하시죠. 예.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이 발람을 고용하죠. 그러나 이 보레 아들 발람은 그 저주를 따라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세 번이나 축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었습니다. 인간의 저주의 계획을 하나님은 축복의 계획으로 바꾸십니다. 너희가 아마 이것을 기억할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그리고 인생의 숱한 고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이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수염을 잡아 뽑는단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렇게 툭 치면서 이게 뭐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볍게 대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6절은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편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을 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묻고 있습니다. 무엇?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굉장히 극적인 표현입니다. 천천의 수장,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실까? 게으른 신자는 이런 표현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예, 마음 하나면 돼. 그렇습니다. 게으른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한 달란트 맡은 자를 책망하듯이 또 책망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럭비공 예수님이죠.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언제는 예, 기름진 제사를 싫어하신다면서요. 번제를 싫어하신다면서요. 천천의 수장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알죠? 예, 내 마음 알죠? 나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사랑할 뿐이에요. 근데 그 말은 헛된 맹세이죠. 주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선행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실행도 하지 말고 그냥 늘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네, 그럴 수 없죠. 가족관계에서도 그렇다면 그 집은 게으른 집이죠. 서로를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만 있는, 그러면 가정은 이루어지지 않죠. 그렇습니다. 가정의 사랑은 손과 발로 이루어지죠. 행함과 서로를 위해서 제공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로부터 이루어지죠. 주님의 집은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의 집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엇으로 메꾸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그래서 무엇 대신에 누구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뭐가 다르냐고요? 다르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같이 행하는 거죠. 누구처럼? 청소영역회사처럼. 저희 교회도 이 청소영역회사에서 청소를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 성도가 하나님 집을 청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손님이고 게스트고 얼마간 바이트락하고 그리고 몸으로 빠져나가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터미널 때 의자가 비틀어져 있으면 세워야 되고요. 흘린 게 있으면 주워야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청소영역회사에서 청소를 하고 주일을 지나고 잘 정리를 안 해놓고 가면 청소하는 분들이 힘들어하죠. 배나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들이 여기를 다 청소하지 못합니다. 고용되고 돈을 받는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화장실을 어렵게 썼거나 아니면 행사가 있고 났는데 아이들이나 또 그룹이나 해가지고 다 이렇게 흩어놓고 가면 책상 의자를 정리하는 걸로부터 굉장히 갑절의 힘이 들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이번에는 엑스트라 청구를 하지 않겠지만 같이 하면 좋습니다. 일을 떠나서 청소하는 사람들은 화장실을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를 알고요. 어떻게 하면 세제를 써야 되는지, 세제를 안 쓰고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알고 유리창이 더러워진 것을 알고 아 바닥이 이거는 그냥 청소기로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특별 조치를 해야 되겠구나, 마루가 광을 잃었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냄새가 뱄는지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행한다는 것은 저는 청소부처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일에 결제자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결제서를 가져와, 도장 찍어줄게. 구원의 일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청소부처럼 사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시나요? 우리가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 미장공을 얘기했죠. 건축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미장공, 미장공처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단순히 기계적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와 동반자로서,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누가 필요한가? 청소부가 필요하고 미장공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아마 정리를 잘하는 정리 전문가도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이 집다우게 보이기 위해서는요, 비싼 돈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그 주택 문화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죠. 한때는 문패도 번지수도 붙여놓지 않는 고급 빌라촌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고, 물론 그 전에는 당연히 아파트였죠.
아파트라는 제목의 가요가 한국 사회 인기 차트를 휩쓸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 전통적인 그 오랜 문화를 자랑한 선진국에서 본다면 상당히 그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었지만, 그러나 춥고 어설프고 재래식 가옥 구조에서 힘들게 살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처음에 이 아파트의 붐이라는 것은 꿈과 환상이었어요. 그 안에만 들어가면 정말 따뜻하고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게 1차적인 목표였는데, 아파트에 들어가니까 등만 따순 게 아니라 배도 따숩고 다 발도 따숩고 다 따순 거죠. 예, 늘 이렇게 절절절절 속옷 입고 지낼 수 있는 곳,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들의 세상. 예, 그러면서도 이 주택 문화는 또 편하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함께 모여 사는 게 싫어. 그래서 빌라촌을 이루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주상 복합 아파트며 전원주택이며 또 단독주택이며 이런저런 뭐 유럽풍, 미국풍 이런 주택 문화들이 사람들에게 선호 대상이 되지만, 제가 보니까 그 유명한 번지수를 안 붙여놓는다는, 왜냐하면 이름표를 안 붙여놓는다는, 문패를 붙이면 누구 집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빌라촌에 오래전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그 소문이 난 지가 글쎄요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집들이 다 낡았어요. 다 낡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몇 년 안 돼서 정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이 떠났다. 이해가 되시죠? 몇 년 지나니까 정이 떠났어요. 처음에 좋을 때 들어갔는데 이제 그것은 부동산 가치로만 있고 그렇게 정은 없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저기 비싼 집들이라는 건 알겠는데 다들 낡았습니다. 손을 잘 안 본 거예요. 손을 잘 안 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알겠어요. 조금 지난 아파트는 이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재개발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는 흉측합니다. 손을 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재개발의 필요성을 더 느껴지게 하려면 더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손대지 않는 집, 재개발을 기다리는 인생과, 여러분 그 가운데서는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낡아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을 계속해서 고쳐서 쓰는 사람들, 지붕도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갈고요,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 이들은 늘 새롭게 또 늘 자기의 삶의 환경을 잘 조성하며 살 수 있는 줄로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일을 그렇게 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큰 프로젝트 언제 하실 거예요? 이것을 상전 벽에 한번 싹 바꿔주실 것을 언제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뭘 할까요? 뭐를 해볼까요? 이번에 어떻게 정돈을 해볼까요? 뭐를 한번 바꿔보죠? 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나라에는 청소부, 미장공,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동원되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디아스포라에 그렇게 늘 바쁘고 열일을 하기 때문에 약간 피곤하지만,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썩썩 이런 일에 열일을 자원하는 그런 메뚜기 때 개미의 영성,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저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구성되고 채워지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조금 더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사람들이 이제 거리를 두고 가만히 망연자실하고 바라보고 서 있는, 마치 불났을 적에 불 끄는 사람이 있고 저 멀리서 이렇게 발 동동 구르며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것은 주님 나라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시냐면 니들이 뭐 이런 거 가져올 필요 없어. 뭐 제사도 드릴 필요 없어. 수양의 기름과 그리고 번제의 연기를 하나님은 싫어하셔. 그럼 뭐를 좋아하시죠? 뭐를 좋아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하죠. 주님과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구원의 일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예. 당장 빗자루와 쓰레받기와 청소기를 어가나이즈 하고 썩 나서는 사람들. 예, 페인트통과 그리고 목과 장돌이와 또 그리고 정돈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그렇게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서는 사람들. 저는 집 청소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일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고 함께 나서는 것. 주님의 성품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병에 걸리죠? 이런 엄청난 질문만 해대는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눈앞에 있는 것들과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을 기도했더니 또 기도 제목이 나와. 끝도 한두 끝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하나씩 하나씩 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응답을 주실 때마다 너무나 기뻐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오직 정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요? 집을 사면 두 배로 오르고 그리고 시작만 하면 벌써 끝이 다 보이고 그리고 기도했더니 물 안 묻히고 살아도 될 만큼 모든 일이 저절로 다 달려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죠. 예. 유토피아에다가 뭐를 붙여가지고 무슨 토피아. 예.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죠.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세상 그리고 온몸을 다해서 디테일하게 사랑하는 세상.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는 세상을 만드셨고 거기에 대한 동역자를 찾으시죠. 함께할 사람. 아빠가 페인트를 칠하고 아이들에게 너희들도 한번 해볼래? 예. 그러면서 자상하게 알려줍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페인트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아빠, 이거 얼마나 한다고 사람 시키면 되죠. 예.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죠. 뭐 예수님 오셔서 뭐 그렇게 고생시키고 십자가 하루만 왔다가 딱 십자가 달리고 딱 끝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그냥 부활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신학자들조차 이런 얘기들 한다니까요. 왜 구약에 와서 왜 번거롭게 예언하고 자시고 왜 이렇게 해요? 한 번에 와서 딱 해버리지. 그리고 어떤 이들은 거기에 막 궁색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고 막 평생 연구하고 그래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믿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하시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왜 그런 거 필요해요? 뭐 탱크나 로봇 동원해서 그냥 다 해버리시죠. 저는 그런 하나님을 모릅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고 친구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보시고 그리고 간구에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열어갈 것이고 또 다음 세대를 열어갈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예,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애를 달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 점잖은 신앙을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맞고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땀과
피를 흘리는 무릎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겁니다. 청소하는 사람처럼, 미장하는 사람처럼, 그 다음에 블루칼라처럼. 우리는 복음의 블루칼라, 그리고 생명구원의 블루칼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막강한 도구를 찾지 않으시고, 그리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찾지 않으시고,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주님은 그와 함께 잔치를 벌이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기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저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한 일들을 들으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랬어 하고 저와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 일도 없어요. 사람이 없다면요, 스위스는요 아주 흉측한 산과 강일 겁니다. 예. 끔찍합니다. 거기를 아무도 가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없다면. 예. 스위스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스위스를. 예. 음식은 별로 맛이 없고 비싸지만 예. 그래도 예. 사람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예. 끔찍해서 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오십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고 우리가 한 일을 보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결과물만을 보고 투자 가치를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와서 도와주러 오시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큐티 베이직 세미나 수료식을 했는데 사실 사주하는 양육은 굉장히 간단한 양육인데 하고 보니까 굉장히 성대하게 했어요. 참여한 일도 축하하는 일도 굉장히 성대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집에 잘 안 가시더라고요. 사진 찍고 또 찍고 예, 꽃다발 들고 굉장히 멋있어진 거. 제가 야 이거 뭐 제자반 그냥 한 4주하고 이렇게 성대하게 하면 되겠다. 예, 4주 한 거나 25주하고 한 거나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예, 성대하게. 좋잖아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예. 우리가 그래서 뭐 돈이 생겼냐고 뭐가 생겼냐고요.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이라니까요. 맨해튼의 그 빌딩 숲과 그 신기루 도시나 큐티 세미나를 예. 수료하고 꽃다발을 들고 간증문과 함께 서 있는 이들이나 예. 무슨 차이가 있냐고. 하나님은 사람을 기뻐하시죠. 사람을 기뻐하시죠. 장망성과 신기루 도시를 넘어 기독자는 천성을 향해서 철로 역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간구와 그리고 주님 앞에서 드리는 순종의 마음과 주님과 함께 살아온 2022년과 주님과 함께 살아갈 내일의 일들을 예. 세상은 그것을 스트레스라고 표현하고 여러 가지 중압감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도 동일한 조건화에 있지만 우리를 스트레스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고 순종이라고 말하고 예. 그리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야 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중압감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져야 될 멍에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그러나 쉽고 가볍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기쁨으로 갈 것입니다. 예. 휴가도 가고 쉬고 뭔가 편안하게 좀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예. 그러면 인생 은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 피곤하기도 하고 몸도 아프고 그리고 열일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할 많은 세상에 보내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의 일에 힘쓰며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소명으로 알고 여기며 단지 먹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듀얼 멤버십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부지런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누구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산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하고 손과 발로 움직여 순종하는 여러분이 주님 나라의 일꾼이고 또 주님은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2023년을 기대하며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